안녕하세요. 하루 10분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명언 100 저자 지니쌤이에요. 소크라테스의 명언 너 자신을 알라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?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 책을 보시면 됩니다.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100명의 위인들의 명언으로 영어를 공부하면서 창의력은 쑥쑥, 영어 실력은 확 올릴 수 있는 초등학생 우리 아이를 위한 책이 나왔답니다. 우리 아이 영어 공부 절대 어렵지 않아요. 그럼 선생님이랑 이 책의 구석구석을 살펴볼까요?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교과서에도 나왔대요. 참 신기하죠? 오늘의 명언은 Innovation distinguish between a leader and a follower.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짓는다입니다. QR코드를 통해 미국 원어민과 영국 원어민의 음성으로 오늘의 명언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Step 1. 핵심 포인트에서는 중요 문법과 단어들을 다루고 있어요. 예문을 통해서 응용력도 높일 수 있겠죠? Step 2. 처음 긴 문장을 해석하려면 어렵죠? 선생님과 함께 끊어 읽으며 해석을 완성해 봅시다. Step 3. 직접 말해보고 써보는 게 영어 학습의 첫 걸음인 거 아시죠? 직접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적어볼까요? Step 4. 현명한 우리 아이라면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 궁금하겠죠? 인물과 명언을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 영어 뇌새김도 확실하게 마무리. 어렵지 않죠? 우리 아이 영어 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. 우리 서점에서 만나요.